정준하님이 얼마 전에 라디오 스타 방송에서 두피문신 시술을 하고 이제 후회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오늘 두피문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준하님이 얼마 전에 라디오 스타 방송에서 두피문신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두피문신 시술을 하고 이제 후회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정준하님의 두피문신 시술 받은 걸 보면 이제 시술 받은 자리를 이제 메이크업으로 좀 커버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삭발을 하셨었잖아요. 삭발을 한번 하셨는데 그 원래 머리카락이 자라는 보다 밑에까지 두피문신을 한 거죠. 이마가 넓은 분들은 좀 아래쪽까지 디자인을 잡아서 거기 문신을 했는데 머리를 기르게 되면 이제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전체 삭발했을 때는 두피문신을 라인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머리카락을 깎은 것도 전부 작은 점으로 보이고 두피문신을 한 것도 작은 점으로 보이니까 이게 어우러져서 라인을 좀 오르내리 이렇게 내려서 잡아도 크게 이상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삭발하지 않고 머리를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자라고 두피문신은 여전히 삭발한 것처럼 보이니까 마치 여기만 면도한 거그 무슨 변발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보통 거기를 면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문신은 점으로 머리카락은 선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삭발을 평생 하실 거 아니라면 라인을 너무 내려서 잡지 않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기존 머리카락이 있는 부위에 두피문신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사람의 눈이 머리카락과 문신을 구분 못할 정도로 문신이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되기가 어렵거든요. 문신은 바래지기도 하고 약간 번질 수도 있고 머리카락 그대로 우리가 남아있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2차원적이잖아요. 두피에 있기 때문에. 근데 머리카락은 3차원 공간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두 개가 약간의 위화감이 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선으로 하는 건 더더욱 비추천드리고요. 두피문신은 머리 안쪽에 하는 거는 이상하지 않아요. 머리카락이 물론 어느 정도 있을 때 더욱더 자연스럽고요. 그러나 머리 라인을 잡거나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기존에 잔털이라도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보다 아래쪽으로 만약에 디자인을 잡았는데 문신 제거 레이저로 잘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로 지우시거나 아니면 정준하님처럼 계속 메이크업으로 조금 이제 가려주시는 방법을 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머리 두피문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시게 난 평생 민머리로 살 거야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삭발했던 적이 있거든요. 30대 초에. 근데 그때 저는 삭발을 하고 느낀 거는 이게 쉽지 않구나. 의사가 삭발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료 보는데도 좀 지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디 학회장이나 갔을 때 사람들이 약간 이상한 시선으로 저를 보는 걸 느껴서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어렵겠다. 삭발로 사는 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음악이나 예술 하시거나 이런 분들, 연예인들은 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삭발하는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예를 들면은 학교 선생님인데 삭발했다, 경찰인데 삭발했다, 공무원인데 삭발했다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선을 못 견뎌서 머리를 다시 이렇게 저처럼 기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두피문신 할 때, 디자인할 때좀더 보수적으로 처음엔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민머리 두피문신은 장점은 전체를 다 일단 커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라인을 자유자재로 헤어라인을 바꿀 수 있는 게 일단은 장점입니다. 탈모가 이제 많이 진행돼서 모발량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삭발로 민머리 두피문신을 하면 탈모를 안 보이는 게 장점이죠. 또는 이제 모발은 꽤 괜찮게 있지만 어떤 부위, 특정 부위, 정수리만 비어 보인다든가 어떤 특정 두피 흉터가 있을 때는 고기를 가려주기에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머리를 삭발하지 않고 이제 기를 경우에는 경계가 보인다는 거, 그리고 좀 어색함이 있다는 거, 그리고 헤어스타일 변화가 어렵죠. 민머리를 하게 되면 다른 헤어스타일을 할수 없기 때문에 레이저로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을 좀더 투자하셔야 되고요. 정준하 씨가 라디오 스타에서 얘기를 한것 때문에 생각해서 이제 전체적인 민머리 두피문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